남았는데요. 좀 짜요, 남아서. 이거 바나나마저 사놓고 안 먹은 거. 이거 남았고. 작은 오빠가 파리바게트에서 마카롱을 사왔어요. 되게 맛있겠죠? 라면 일단 치우고 다 부먹어가지고 여기 슈가 파우더 같은 거 뿌려져 있는데 바나나 가루랑 마가롱 맛있을 것 같아서 꺼내왔거든요. 좀 매워서 먹었는데 맛있고요. 그럼 동동 띄워서 이건 한번 리뷰해볼까 해. 빨강 노랑 흰색 노랑 말고요. 노랑 하양 빨강 반대로 이제 빨강 하양 노랑 이런 순이겠죠. 일단 노란 거부터 순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바나나 맛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눅눅하네요. 사운드 좀 됐나? 약간 녹진녹진해. 약간 내 것만 좀 그런가? 얼려 먹어야 되거나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서 아니 막 만든 지 얼마 안 됐나? 약간 물렁물렁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부서져요. 원래 단단하잖아요. 보통 포크가 좀 빵 같아. 파리바게트 거라 그런가? 요즘 개그 죄송합니다. 손님 물었는데요. 긴 말 말고 네 바로 본론으로 먹어서 리뷰하려고. 일단 이 슈가 파우더 맛 맛있고 바나나 맛이 엄청 진하네. 바나나가 아니라 레몬 안에 왜 이렇게 물컹물컹한가 했더니 필링처럼 필링? 발음 진짜 씨 필링처럼 안에 레몬이 꽉 차있는 느낌으로 본래 지나가는 것 같아. 그림자 때문에 죄송해요. 먹는데 초코크림도 짠짠한 게 아니고 팥 앙금 같은 느낌으로 맛있다. 이게 초코 느낌이 아닌데 이게 무슨 맛이냐? 포도 맛인 것 같아. 포도나 상큼한 살구잼 맛? 막 이런 맛이. 색깔이 포도 색깔이라고 살구잼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레몬과 살구의 상큼한 맛? 그러니까 바나나 맛도 나요. 밖에 뿌려져 있는 게 바나나 파우더 이런 건가 봐. 아무튼 마카롱인데 맛있다. 바닥바닥하지 않은 거 좀 아쉬운데 이런 스타일을 많이 안 먹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오랜만에 먹방이다 진짜. 그냥 화이트 간식 막 먹은 김에 다 먹죠. 배고프고 간식도 먹고 싶고. 촬영장 분해했었잖아요. 다시 또 조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곤해. 벌써 피곤해. 나는 집어넣어 놓은 것도 꺼내야 돼서 피곤하네. 어쩔 수 없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거 뭔가 얘는 약간 바삭하다. 이 부분은 이거는 커스터드 맛인 것 같고요. 안에는 무슨 맛이지? 색감이 하얀데요? 쫀득쫀득한 바닐라 크림 같은 맛이다. 겉에는 이것도 바나나 맛. 바닐라 필링 들어간 바나나 맛. 맛있어. 이게 좀 더 내 스타일. 아까 그거보다 레몬보다 새콤한 건 둘째치고 약간 바삭해서 맛있어. 얘는 단단하겠지 그럼? 이 순으로 먹는 게 맞나 보다. 단단하겠지. 조금 단단해. 아니 얘도 약간 물렁물렁하구나. 그래도 아까보단 단단해. 고급스러운 맛은 확실히 있어. 바나나 크림이 좀 튀네요. 네. 바나나 만두랑 먹어야 진짜 맛있고 잘 어울리네. 대용량으로 사게 잘했어. 먹고 싶었거든요. 75% 이거 대용량이 좋아. 가득 채워서 냠냠하고 스튜디오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머리 가득 치우고. 이것도 먹어서 리뷰해야지. 참 깜빡했어요. 정신없어. 딱 봐도 쌀기죠? 파우더만 제대로 나고 안에 초코인 것 같은데 질감이 역시 앙금 같은 맛. 아쉬워. 단단한 초코크림이 좋았던데. 안에도 딸기잼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도 초코인가라는 색깔 보고 맛이 딸기야. 따로 먹어볼까요? 크림 맛? 딸기네. 확실히 딸기쯤에 딸기 맛. 안에 이렇게 앙금처럼 다 들어있죠. 녹진녹진하게. 이런 잼 스타일 좋아하시면 되게 맛있는데 저처럼 단단한 걸 좋아하는 사람 추천 안 해요. 맛있게 다 먹고
쿠폰도 재활용해서 예쁘게 쓰겠습니다. 맛있다. 아, 이렇게 단 거 먹어볼까, 더럽게? 존맛탱. 존맛탱탱구리. 맛있어. 맛있게 먹을게요.